안녕하세요. 오카는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설교 시리즈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41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을 중심으로 평생 갚지 못할 사랑의 빚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이 시간 제목을 여러분이 보시고 야, 또 사랑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로마서 우리 후반부에 들어와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한두 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랑 이야기는 해도 해도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산제사요 거룩한 예배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사랑을 실천하는 문제에 있어서만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단수를 높여놓고 있습니다.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을 만큼 사랑 문제만은 정신 차리고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한두 번 들어서 되겠습니까? 100번, 1000번이라도 지킬 때까지 들어야 되고 또 배워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르침의 목적은 실천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설교의 목적도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매일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잊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반복의 하나의 행사라고 한다면 설교는 설교가 아니요 허공을 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년에 휴일 낮에만 한 52개 주제의 설교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합하면 뭐 100번이 넘지요. 거기에다가 다락방에서 배우는 말씀, 철야 기도 때 나와서 듣는 말씀 다 합하면 아무리 안 들어도 200번 이상의 설교, 200번 이상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얼마만큼 우리가 기억하고 순종하는가. 이것이 큰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설교자는 항상 설교 준비할 때, 야, 지난주에, 1년 전에 이 본문 가지고 이렇게 설교했는데 가급적이면 조금 더 있다가 이 본문 다시 하자 하고는 할 수만 있으면 같은 주제를 짧은 기간 안에 더 반복해서 설교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좀 자세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뭐 이거 한 번씩 설교해도 뭐 제가 평생 다 할 수도 없을 만큼 풍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급적이면 새로운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저는 늘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꼭 필요한 말씀을 반복해야 될 때는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남미에서 지금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 여러분이 책들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분은 최근에 쓴 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매주 설교를 다른 설교하고 저녁 예배 때도 다른 설교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교인들이 그냥 너무 막 그냥 포화 상태가 되어가지고 어느 말씀 하나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 없더라. 그래서 자기는 생각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제목을 놓고 지킬 때까지 설교한다. 그렇게 했더니 1년에 4가지 제목밖에 설교를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사랑을 3개월 이상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설교하고 나서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삽니까? 하고는 서로 확인을 하고 안 산다고 그러고 못 산다고 그러면 다음 주 또 들고 나오는 거예요.
저도 좀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어떤 때는 합니다. 그만큼 삶이 지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자문해 보세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설교를 나는 더 듣지 않아도 될 만큼 그대로 살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의 신앙 양심이 그렇지 않아 하고 대답한다면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100번이든 1000번이든 말씀하옵소서. 순종할 때까지 듣기를 원합니다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사랑의 이야기를 반복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선 먼저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다는 말씀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세 번이나 반복해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8절 중간 부분부터 우리 좀 보면 되겠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9절에도 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중간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모든 율법이 다 들었느니라. 그랬죠. 그리고 10절 끝에 가서도 그러므로 다 같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표현이 다를 뿐이지 내용은 전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전부 다 지키는 것이요. 사랑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이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주신 규범이요 법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향해서 네 계명이요 이웃을 향해서 여섯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두 계명으로 압축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이웃을 사랑하면 열 개의 계명을 모두 지키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지키는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고 우상을 만들 리가 없죠.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이웃 사랑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계명에서 그만한 이런저런 죄를 범할 수 있을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데 정말 이웃을 사랑하면 간음을 범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면 이런 십계명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이 법을 이미 다 지킨 것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에 성공하면 계명대로 산 사람이 되고 사랑에 실패하면 계명을 다 범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과 사랑의 관계가 얼마만큼 밀접한가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네 가지 계명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두 가지만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7계명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음이 뭡니까? 성경적으로 간음하면은 아마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부정한 음욕을 품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남녀 간에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하는 것까지 모든 행위를 다 포함해서 간음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사회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가를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한다는 자체가 우스울 정도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미 막 가는 사회라고 할 수가 있고 끝이 환하게 보이는 지점까지 온 세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렇게 진단합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88개의 문명이 생겼다가 번성했다가 쇠퇴했다가 몰락했다가 해서 역사에서 생겼다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이 이 88개의 인류 문명을 앞에 놓고 어떻게 해서 이 문명이 이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문명이 몰락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 88개의 문명이 몰락할 때는 그 유형이 똑같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원인, 똑같은 형태, 똑같은 모습으로 88개의 문명이 지금까지 생겼다가 다 몰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그 유형이 어떤 것이냐? 문명이 이미 쇠퇴기가 접어들어 몰락하기 직전에 이르면 가정이 붕괴되고요. 부부들이 이혼하는 것을 예사로 생각하게 되고 성개방이 허용이 되어가지고 성적으로 몹시 문란한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88개의 문명이 몰락할 때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말기 현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문명, 이 문명이 지금 어떤 시점에 나와 도달해 있느냐 하고 묻는다면 과거에 몰락한 88개의 문명에 비교를 해보면 빤해요. 우리도 똑같은 길을 지금 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큼 우리는 문란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저는 부산을 갈 일이 있어서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공항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면 두리번두리번 잘 살피는 좀 약간 이상한 버릇이 있습니다. 이 국내 화장실이든 뭐 국제 뭐 외국의 화장실이든 들어가서 좀 두리번두리번 살펴요. 낙서를 무슨 낙서를 했나, 깨끗하나, 뭐 변기는 어떤 거 쓰나, 뭐 화장기는 뭐냐 하고 잘 살펴요. 왜냐하면 화장실이라는 것은 그 나라 문명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앞에 스티커가 하나 딱 붙어 있는데 정식으로 공항에서 갖다 붙인 스티커예요. 거기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에이즈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사용합시다.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구나. 왜 그런가 하면 에이즈라는 병에 걸리지 않을 수만 있다면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에이즈에 걸리지만 않는다면 무슨 짓을 해도 좋다고 하는 간접적인 시사가 그 스티커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무서운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각자 안에 있는 성적 충동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화약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쓰면 위험하지만 잘못 쓰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너무 위험하니까 하나님은 성이라는 것을 결혼이라고 하는 탄피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꽉 봉해놨습니다. 단단히 봉해놨어요. 그런데 현대 사람들은 뚜껑을 잡아 뜯어서 그걸 폭발을 시켜야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지배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점점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 어떤 사고도 자꾸 변해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랑은 낭만적인 느낌이다. 사랑은 낭만적인 쾌감이다. 이런 식으로만 사랑을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주부로서 남편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자녀를 키우고 매일매일 고된 삶을 서로 위로해가면서 사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황홀하게 느낄까? 어떻게 하면은 붕 뜨는 기분 속에서 즐길까? 언제든지 이런 생각 속에 붙들려서 사랑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특징이요. 젊은이들의 오늘날 나타나는 증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놓고 어떤 분이 현대 사랑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뭐냐? 그것은 전에는 결코 느껴본 일이 없는 느낌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느끼는 느낌이다. 여러분.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되죠.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사랑이 뭐냐? 그것은 전에는 결코 느껴본 일이 없는 느낌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느끼는 느낌이다. 이렇게 황홀하게 상상되는 어떤 느낌을 극대화해서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극대화된 느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성을 이용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을 자기 도구로 사용하려고 덤비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입니까? 더 무서운 것은 자기의 울분, 자기의 고통, 자기의 원한을 푸는 수단으로 성을 악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 현대사회에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한다면 자기 만족을 위해 간음을 범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죄짓게 만들고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고 그에게 속한 가족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성적 범죄를 이웃을 사랑한다면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리 두 사람이 합의해서 어떤 범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서로를 이용하는 것이지 서로의 인격을 짓밟는 것이지 사랑한다면 할 수 없는 것이 성적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내가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상대를 너의 성의 희용거리로 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예배드리는 우리 젊은이들 이 사실을 마음에 잘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현실 사회를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30대, 40대에 접어든 우리 젊은 형제들 가끔 가다가 마음이 공허해지고 무엇인가 자극적인 것을 찾으려고 하는 유혹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면 사회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따라갈 수가 없다 하는 단연한 결심을 가지고 우리가 현실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웃 사랑의 자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살인이 이웃사랑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살인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입니다.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손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손하는 행위입니다. 주님의 해석에 의하면 살인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생명을 해하려는 음모라든지 그리고 죽이는 행위까지 다 포함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왜? 살인했으니까. 형제에 대하여 라라고 욕을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히게 되고 왜? 살인했으니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왜? 벌써 마음으로 살인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노하다는 말은 오르게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뿌리 깊은 분노를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만 보면 화가 나. 칼을 들고 있지 않지만 벌써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가라고 하는 욕은 거만하고 멸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형제를 깔보는 투의 말을 의미합니다. 인격 모독입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모래라고 하는 원래 말인데 이것은 영어의 모란하는 말하고 통합니다. 어른이 되었지만은 열 몇 살짜리 아이들 정도의 정신 지능밖에 갖고 있지 아니하는 사람을 놓고 깔보고 멸시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라가든지 모래든지 간에 형제를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깔보면 벌써 마음으로 그 형제를 죽이는 것이나 같다 그것입니다. 이게 살인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주님의 대답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욕적인 말로 형제를 죽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슴에 분을 품고 형제를 항상 죽이려고 하는 어떤 오기를 가지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형제에게 무슨 생각을 하고 감정을 가지느냐 가지고 내가 뭐 살인죄를 범했다 하고까지 생각을 안 합니다. 현대 사람은 더욱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음의 분노, 모욕, 저주가 항상 가슴에 도사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행동으로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며칠 전 우리 모두가 신문을 통해서 보면서 참 가슴 아파한 사건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구리시에서 17살 난 배의 모군이 밤중에 길에서 친구들하고 너무 시끄럽게 구니까
그 동네에 사는 점잖은 주민이 나와서 왜 그렇게 떠드느냐고 조용히 하라고 충고했지 않습니까? 그 충고가 무엇이 잘못입니까? 칼을 빼들고 그 충고하는 50대 남자를 무참하게 난자해서 죽였습니다. 경찰에 끌려간 배목은 대답이 또 너무 충격적입니다. 애인을 만나기로 했는데 애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두루두루 찾다가 못 찾아 홧김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무섭고 무지무지하게 악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어린 청소년이 생명을 종기 여길 줄 모르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혈관에 이웃을 사랑하는 피가 한 방울이라도 흘렸다면 그와 같은 무참한 짓은 하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소년만 살인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술을 판 사람도 함께 살인한 것입니다. 그 소년만 살인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낳아서 책임없이 키워서 내버려둔 부모도 공범자여 살인자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 사변에 일어나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비록 이와 같은 끔찍한 사건에까지 우리가 이루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잘못 먹고 이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서운 지경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난폭 운전을 언제 합니까? 아침에 남편이 일어날 때 참 피곤하지 않습니까? 밤늦게 들어와서 정신없이 그저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참 끔찍하죠? 피곤하죠? 그럴 때 우리 부인들은 참 남편의 눈치를 봐서 잘해드려야 합니다. 물론 잘하실 줄 알아요. 제가 괜히 잔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어쩌다가 열 번 잘하다가 한 번 정도 아침에 깔짝깔짝 뜯는다고. 그렇죠? 우리 부인들 그런 기질이 있잖아요. 아, 그 직장에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면 커피 따끈하게 끓여서 들고 가 좀 마셔보세요. 참 오늘 기분 좋게 참 좀 하세요. 기도도 못하고 나가죠. 차에 가면서 꼭 기도하세요. 저도 뒤에서 기도해줄게. 아, 그 덩어리 탁탁 두들겨주면서 격려해주면 남편이 의기충천해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나갈 텐데. 요래가지고 깔짝깔짝 말 한마디 가지고 기분을 상하게 하고 이래서는 화가 쫙 나도록 만들고 그래서 내보냅니다. 그것으로 쾌감을 느낍니다. 또 스트레스 푼다고요. 그럼 남편 여러분 차 몰고 나가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요. 회사 일이 또 잘 돌아가면 기분이 좋겠지만 요사이 어디 회사 잘 돌아가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망가지 그냥 복잡한 생각이 기분을 아주 저기압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차를 운전을 제대로 안 하죠. 난폭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차가 자꾸 체증이 걸리고 막히면은 괴롭죠. 그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도 다치고 그러다가 사람도 치여서 죽이는 본의 아닌 살인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침에 부인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출근하는 남편도 내가 조금 잘못하면 요즘에는 사람의 생명을 다칠 수 있어 하는 생각 가지고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운전을 조심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핸들을 잡아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술 먹고 운전대에 앉습니까? 그건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책임없이 자연을 함부로 훼손합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는 간접적인 살인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빈깡통 하나라도 함부로 던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웃을 진정 사랑한다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비인간화의 거센 물결에 밀려 사는 오늘 우리는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죽는 것은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생명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에 대한 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이웃을 쌀쌀한 눈초리로 잔인한 눈초리로 쳐다볼 수는 있어도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보지 못합니다. 벌써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몇백 번이라도 마음으로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없다는 말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예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참 이웃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게 되고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진짜 중요한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평생 갚지 못할 빚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뭐냐? 평생 갚지 못할 빚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8절 앞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다시 한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무슨 뜻인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빚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빚을 지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같이 곁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수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빚지는 것은 좋지 않고 빚을 졌으면 반드시 갚으라는 명령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돈을 빌리는 것은 성경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빌리면 갚으라는 교훈이 지금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왕 낯선이 빚에 대해서 한마디 합시다. 요즘 너무 경제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부도가 하루에 몇십 건씩 난다고 합니다. 조그만한 회사, 뭐 큰 회사 우리가 경영하기 위해서 참 피땀을 흘리면서 노력을 합니다. 그 회사 잘 되라고 그저 있는 돈 갖다 주고 없는 돈 끌어다가 다 그 회사를 위해서 빌려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형제도 빌려주고 친척도 빌려주고 친구도 빌려주고 다 빌려줍니다. 돈을 가지고 경영하는 사람은 정말 잠을 자지 못하면서 경영을 합니다만 본의 아니게 부도가 나버립니다.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는 사람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 자기도 빈털터리가 되고 회사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에 참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합니다. 본인은 빚을 갚을 수가 없고 돈 빌려준 사람은 많은 손해를 보게 되니까 형제 간 사이가 너무 어려워지고 친구들이 등을 돌리게 되고 이웃 사이에 참 서로 상면할 수 없는 어려운 관계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경제를 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이렇게 어려움에 빠져 있는 형제자매들이 하루빨리 빚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채무의식에서 자유케 하시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소한 빚들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죠. 제가 들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뭐 돈을 빌려간다, 물건을 빌려간다, 책을 빌려간다, 빌려가고 나서는 강남 소식이 참 많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 영국 속담이 생각이 납니다. 구워갈 때는 천사요, 갚을 때는 악마라. 그 영국 속담입니다. 가만히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세태가 그런 것 같습니다. 86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모두 다 잊어버렸던 이야기입니다만은 사실이니까 한번 제가 소개를 합니다. 부산의 하모 여인이 경찰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왜 구속이 되느냐 하면 이 여자가 자기 아는 친구에게 가서 385만 원을 돈을 구워왔어요. 돈을 구워왔으면 언제 갚겠다 하는 말과 함께 구웠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갚아야 되고 못 갚으면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가서 참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안 그러는 것 같아요. 빌려준 사람이 아무리 앉아 기다려도 날짜가 넘었는데도 안 갚으니까 기다리다 못해 찾아가서 빚 좀 갚으라고 있는 대로라도 갚으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하모 여인이 벌벌 뛰면서 내가 너에게 무슨 빚을 졌다고 그러냐, 증거를 보여라, 무슨 빚을 졌냐 하고는 이제 대들었습니다.
아마 기간이 꽤 오래 지났던 것 같아요.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가지고 갔던 차용증서를 내가지고 당신 그때 빌려갈 때 여기 차용증서 쓰고 사인했지 않느냐 보라고 내놓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모 여인이 냉큼 그 차용증서를 빼앗아가지고는 갈기갈기 찢어서 입에다 넣고는 꿀떡 삼켜버렸습니다. 그래 놓고는 무슨 증거가 있느냐고 대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이 됐어요. 자, 이런 사건을 우리가 극단적인 사건입니다만은 보면 요즘 세태가 정말로 꾸어갈 때는 천사지만은 갚을 때는 악마가 된다는 거. 근데 갚으면서 악마가 되면 그것도 괜찮죠. 안 갚으면서 끝까지 악마가 되는 것 참 오늘 이 세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면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해야 되는 빚 외에는 빚지지 말라. 빌려준 사람이 잘 산다는 것이 안 갚는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빌려간 사람이 못 산다는 것이 안 갚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빚 가운데서 가장 큰 빚은 사랑의 빚이라고 합니다. 사랑을 빚이라고 하니까 사랑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습니다. 빚이라는 것은 빚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얻어서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내가 많이 도움을 입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놓고 빚과 비유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많은 사람의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신세를 지고 태어납니까? 한평생 살면서 독불장군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하루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지 못하는 존재가 아닙니까? 죽으면서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사랑을 입고 죽습니까? 한 사람 죽어보세요. 요즘에 우리 교회 장례가 너무 많이 나는데 한번 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잠을 못 자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허겁지겁 며칠을 보냅니까? 그것 보면 하나님이 좀 이상하세요. 아니 그만 도손도손 살다가 휙 하고 없어지면 그래서 죽은 거야. 없어졌구나. 죽었다. 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 그렇죠. 그런데 한 사람이 죽어서 그저 누워버리면 많은 사람이 와서 사랑의 봉사를 해야 무덤까지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사랑받지 못했다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 보면 나는 남의 사랑 받은 일 없다. 그러므로 나는 뭐 남 사랑해야 될 그런 마음에 어떤 의무감을 갖지 않는다고 뻔뻔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빡빡하고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고 말씀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많은 사람의 사랑을 지금 받고 왔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먼저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의 사랑만 빚을 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빚을 줬습니까?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대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표현한다 해도 그 화려하고 황홀한 사랑 다 우리는 한량 없는 사랑 그릴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진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될 빚도 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빚을 져본 일이 별로 없어서 이 빚진 사람의 심정을 아주 실감나게 느끼지는 못합니다. 뭐 과거에 조금 빌리고 그러기는 했습니다만 그건 뭐 세 발의 피지요. 진짜 큰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이 밤낮없이 그 빚 걱정하는 거 보면요. 참 그 괴롭겠다. 보통 괴롭겠다 하는 생각이 안 듭니다. 빚을 많이 진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대요. 눈만 뜨면 갚아야 할 텐데 언제 갚지? 눈만 뜨면 그 생각. 눈만 감은 빚쟁이한테 쫓겨다니는 꿈. 그러니까 밤낮 이 빚지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갚아야지. 언제 갚지? 항상 그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이 빚진 사람입니다. 빚쟁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밤낮을 살아야 합니까? 눈만 뜨면 무슨 생각해야 합니까?
사랑해야지. 어떻게 사랑할꼬? 눈만 감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내가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의 얼굴이 그냥 눈앞에 막 수십 개, 수천 개가 그냥 드러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밤낮없이 빚진 사람처럼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서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섭섭한 일을 해도 내가 사랑을 덜해서 그렇구나. 내가 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했더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늘 빚진 사람 심정으로 이웃을 보라는 말입니다. 이게 사랑의 빚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지만 동시에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매일 만나고 헤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나와 대개가 특별한 관련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기껏해야 서로를 필요로 할 때 만나는 정도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사랑하고 싶은 느낌을 일으키기에는 너무나 멀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와 같은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유가 어디느냐? 감정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지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라는 것입니다. 느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생각이 나는 사랑해야 될 사람이야. 사랑에 빚을 지고 있어. 하고 생각하면 그 생각은 태도를 만들어냅니다. 태도가 만들어지면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란 돌과 같이 한 곳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빵과 같이 항상 만들고 또 만들며 새로이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랑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반죽을 하고 그것을 자꾸 매일 만들어서 태도를 만들고 그 태도가 행동이라는 빵을 새롭게 구워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감정이라는 것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칸트가 정확한 말을 한마디 한 거 있습니다. 너는 할 수 있다. 왜? 꼭 해야 되니까. 너는 할 수 있다. 왜? 꼭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명 걸고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해냅니다. 천하가 무너져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달려드는 일은 해냅니다. 이웃을 너희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은 천하가 무너져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실천해야 될 일입니다. 꼭 해야 돼. 이거 내가 실천하라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거 실천하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거야. 그러므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나는 이웃을 사랑해야 돼. 내가 빚진 빚이야. 꼭 사랑해야 돼. 하고 결심하면 그 결심이 사랑하는 태도와 행동을 낳습니다. 반드시 사랑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감정이라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해야 된다고 하는 의지입니다. 이것이 빚진 자의 태도입니다. 빚은 갚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생을 결단하는 결심이라고 한다면 평생을 두고 얼마를 갚아도 반드시 갚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사랑할 수 있다. 왜? 꼭 사랑해야 되니까. 그렇게만 결심한다면 우리는 사랑하게 됩니다. 임용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분은 해성병원 원장이고 연대 외래교수인데 1979년 그가 일본에서 4년 동안 의학 공부를 하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막 1년도 안 됐을 때입니다. 해성병원에서 그저 월급 받는 의사로서 근무하던 때였습니다. 무더운 여름 어느 날 퇴근 시간 한 30분을 남겨놓고 따분해가지고는 병원 복도에 나와 의자에 걸터앉아서 따끈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난데없이 한 7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루한 옷을 입은 노파 한 사람이 30대 초반에 여자를 들쳐업고는 허겁지겁 병원 문을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수납계 간호원이 그를 보고 무슨 환자죠?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할머니가 폐병 말기 환자인데 제 딸입니다. 하고는 이야기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노파는 딸을 의자에 앉히고는 수납계 문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며 밀면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곧이어 간호원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환자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의사는 야 오늘도 이거 곤란한 일이 또 하나 생기겠구나 하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얼른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기 사무실로 문을 열고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할머니가 그저 달려오더니 다짜고짜로 의사의 가운을 잡고 늘어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저희는 난지도 주민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 딸이 죽어가요. 좀 살려주세요. 의사는 냉정한 눈초리로 쳐다보면서 할머니 안 돼요.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안 돼요. 돌아가세요. 하고 뿌리치고 문을 닫으려고 할 때 그 마음속에 할머니 얼굴과 예수님의 얼굴이 포개지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마음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거기에 그는 거꾸러졌어요. 그리고는 그 환자를 봐줬어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 지난 10년 동안 그 의사는 해성병원 원장을 하시면서 난지도에 가서 환자들을 위해서 일해왔습니다. 지금은 방글라데시에 가서 또한 의료 선교 활동을 시간 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온 그 할머니에게 그 환자에게 무슨 정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왜 이 의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해야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실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의지적인 결단이 꼭 있어야 합니다. 사랑에 빚진 심정을 다시 회복합시다. 내 탓이야! 내가 사랑하지 못한 탓이야! 하는 빚쟁이의 심정을 다시 회복하자는 말입니다. 꼭 갚아야 돼! 꼭 사랑해야 돼! 하는 빚진 자의 결심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명에서 사랑만 하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노예는 가장 큰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승자입니다. 우리 본능으로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성령이 이 시간 능력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결심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다윗성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대가성전도 집회를 앞에 놓고 있습니까? 이렇게 빙토와 같이 얼어붙은 사회에 잔인한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그들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길, 이것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에 등불을 들고 그들을 찾아가는 길밖에 없고 그들을 찾아서 그 등불로 하나님의 사랑의 등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인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각성 전도 집회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직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먼저 사랑하려고 하는 결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에 있는 영혼들을 내가 구원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하는 빚진 심정을 가지고 이번 대각성 전도 집회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한 명씩 꼭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녹이고 그들 하나하나가 다시 사회에 나가서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 세상을 녹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 사랑의 사도로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우리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가 좋은 찬송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가끔 부르기 싫은 찬송가가 있어요. 부르면 부담이 되는 찬송가는 어떤 때는 부르기 싫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러서 마음이 참 평안한 찬송가가 있고 기쁜 찬송가가 있는데 어떤 찬송가는 부르기가 힘이 들어요. 오늘 부르기 힘든 찬송 하나 불러봅시다. 373장. 373장. 비록 부르기가 힘들지만 우리가 부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사랑으로 온 마음 다 사랑으로 반시 소리 부를 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 이야기만 듣고 가시겠습니까? 사랑의 빚진 자란 자기의 주체를 다시 한번 확고하게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빚진 자라는 자각의식을 다시 한번 민감하게 일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꼭 해야 되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대각성 전도 집회를 앞에 놓고 이 병든 사회에 이 말기 현상을 드러내는 사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나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3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한 사람이 한 명씩 꼭 데리고 이번에 구원하겠다. 이번에 꼭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도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막연히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돌아가는 대로 살아도 될 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물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도 될 세상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망하고 다시도 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이웃을 찾아갑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갑시다. 사랑하면서 전합시다. 그리고 데리고 옵시다. 사랑을 실천하고 이번 대각성 전도 집회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앞으로 인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마음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냉랭한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보아도 냉랭하게 쳐다보는 우리의 눈초리를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번 대각성 전도 집회를 기해서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찾아가게 하시고 이웃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시여, 우리 모두에게 뜨겁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사도로서 이 사회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 다시 받고 돌아갑니다. 주여, 사랑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돌아가지 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돌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였다는 결심을 가지고 돌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대각성 전도 집회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랑이 메말라버린 삐뚤어진 이 사회, 병든 사회, 살벌한 사회를 예수의 복음 아니면 우리는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찾아가게 하옵소서. 한 사람이 한 명씩 꼭 두고 기도하고 인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샘은 출판과 테이프, 영상, 인터넷 등의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 미디어 선교사역입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생명의 샘으로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을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